야, 마동석 공부법 있었어? 이거 악력기 아니야, 악력기? 필통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 동사무소 아니야, 동사무소? 이거 곰돌이 같은 거배 가를 때, 아, 잔인해. 이런 애들 꼭 있어. 이거지, 이거지. 와, 야!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훈수 컨텐츠. 아, 맞들렸어요. 플랜 훈수도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필통 굉장히 중요하죠. 필통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지금까지 한 5년간 한 번도 안쓴 학용품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학용품을 갖다가 써도 소용이 없다. 요런 것도 좀 검증도 해드리고, 정말 실수의 학용품은 무엇인지 요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시죠. 굉장히 실속 있네. 화이트 개국룰 있죠, 저 화이트? 저도 있어요. 이 화이트 특징이 다 좋은데, 이거 길어져가지고 줄 갖다 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 다용도 펜. 저거 특이 뭐냐면, 저 색깔 다섯 개 있어도 하나만 써. 하나만 쓰다가 저거 끝나가지고 바꿔야 돼. 저 색깔 계속 쓰는데 저 색깔이 없거든?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저기 빨간색 있을 거 아니야. 빨간색 펜또 있지. 그 빨간색 펜이 두 개잖아. 그럼 여기 빨간색은 하나도 안 쓴다고. 이거 다 쓰고 쓴단 말이야. 이거 두 개도 약간 좀 재미있는 느낌이 좀 나는데, 뭐라고? 수정 테이프 옆 샤프는 고3 때 독서, 성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OMR 답안지. 표기용. 야, 레어템을 갖고 있네. 20살이네. 작년 거네, 딱. 수능에서 주는 컵사는 노란색이 개국룰이야. 굉장히 레어템 들고 있네요. 지우개가 슈바 3개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틀린 거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얘, 내가 봤을 때 MBTI의 I야. 이가 아니야. 소극적이다, 이 친구. 왜냐면 슈바, 지우개가 3개야. 꼭 지워야겠어, 니 풀이를. 야, 니가 지우개가 3개인 이유가 뭐냐. 슈바, 니가 4B를 쓰기 때문에. 야, 4B가, 지우개가 어렵잖아. 굵게 나올 거 아니야, 진하게. 뭐라고? 미대라고? 미대 의심해봐야겠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세요? 지도야? 야, 두루마기를 갖고 다니네? 이거, 야, 이거 편하냐, 얘들아? 심지어 이쪽 세 개밖에 못 나. 이거 한 칸이 왔어. 이거 너무 불편함. 인정? 이 녹색 펜도 일로 가야 되잖아. 아우씨. 야, 그럼 지우개 좀 바꿔라. 이거 지우개가, 야, 지우개가 돌멩이가 됐다, 야. 이거 그, 뭐야, 오징어 게임에서 상우가 알리한테 준 돌멩이 아니냐? 아우씨. 대학생 필통. 수업 같이 들을 수 있겠어? 이러면 좋아하던 친구도 포스트잇 붙이려다가 필통 보고 찔것 같은데. 괜찮아? 쉽지 않다. 이거 열면 칫솔 있는 게 맞아. 인정? 자, 이런 건 열면 칫솔이 있으면 괜찮은데, 열면 학용품이 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손이 안 닿지 않냐? 야, 지우개는 평생 못 찾아. 손이 안 닿잖아. 샤프는 그냥 고딩 때잘 쓰던 거랑 2021 수능 샤프. 어? 야, 이거 가운데 2021 수능 샤프다. 이거 재수범이 내 스튜디오에 놓고 갔거든? 야, 알겠다. 수업 시간에 부교재 난사하는 쌤들, 인정? 수업 시간에 맨날 오자마자 유인물 졸라 나눠줘, 인정? 그것 때문에 있잖아, 이거. 그리고 이 호치케스가 반 전체가 얘한테 빌려. 얘밖에 없어. 응. 아무도 준비를 안 해와. 한 명이라 준비해올 것 같았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해와. 집단 이기주의의 본성이거든요? 야, 커터칼 지우개 있었어? 야, 지우개를 칼로 써버리는데, 이거 맞냐? 아, 이거 좋다고? 아, 진짜? 이거 유행이라고? 미삼루 시청자 필통 평균이다. 이거 GD마마, 2013 GD마마 머리 아니야. 그거 굿즈네. 어? 너 2018학년도 수능 봤니? 우리 깐부잖아. 같이 수능 봤잖아. 대학생이다. 100%야. 야, 이거 나도 있어. 영수증. 야, 영수증을 지갑에 안 넣고 여기 넣어버리네. 야, 이 지우개. 아인 지우개. 이건 진짜 개국룰. 난 지우개 중에 원탑이라 보는데, 아인 지우개. 인정? 야, 딱 말할게. 얘 공스타그램도 올리네. 팩트야. 얘 무조건 공스타그램 운영해. 이색 색깔이 우리 스터디 플랜에서 봤잖아. 그 시간대별, 과목별로 국수, 영, 한국사, 탐구. 와, 정확하게. 그리고 심지어 색깔 펜 필통 따로 있고, 이쪽에는 또 따로 있어? 우리 이거 흔히, 이거 곰돌이 같은 거배 가를 때, 꼭 초딩들이 이런 걸로, 아, 잔인해. 이런 애들 꼭 있어. 이거지, 이거지. 와, 야, 개야무지네? 연대생이야? 빨간색 좀 사라, 어? 요걸 갖고 다니네. 아, 요거 하나 갖고 다닌 거 센스 있다. 뭔가 너무 많아, 헤비에.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야, 이거 고3 애들이 미안한데, 평가원 침입했냐? 이거 왜 나갖고 있냐, 얘네?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이거 왜 들고 있냐고. 보는 사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평범한 필통. 컴싸 너무 많아, 이거 3개. 이거 컴싸가 왜 맞냐면, 학교에서 중간에 경기도 교육청 듣기평가 이런 거 했을 때 맨날 컴싸 잃어버려. 그래서 그 전날 학교 가기 전 맨날 사는. 근데 맨날 있어. 있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사는 거야, 아침마다. 이러니까 컴싸가 이거 필통에 5개 있어, 애들이. 인정? 계속 컴싸만 사는 거야. 혼공쟁이 중3의 필통. 야, 이 친구는 필통이 3개인데? 왼쪽부터 적색천 필통은 독서실 갈 때, 무인 양품 투명 필통은 집에서, 노란 무지 필통은 형광펜 전용. 와,
아펠리오스야? 야, 그때그때마다 무기가 달라져? 아펠리오스 공부법은 처음 봤다. 와, 깔끔한데? 야, 이거, 와. 야, 이거 개공룰이지. 모르는 거 있을 때 한 번. 틀린 거 맞을 때 한 번. 책이 이걸로 범벅이 돼. 나중에 이거 하고 책가방에 넣으면은 이거 다 접혀 있어. 인정? 나중에 못 찾아. 구분이 안 돼. 색깔별로 구분해 놓겠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가 그 구분 기준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거, 빨간색부터 이렇게 무지개 강박증이 있어서, 그거 순서대로 쓰다가, 마지막 건 하나도 못 써.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런 무지개 색깔 아닌 게 남아있거든? 넘어갈게요. 대학생이 자기 필통에다가 대학교 명찰 거는 사람 처음 봤다 진짜. 와, 여기서 더 중앙대 훌리잖아? 난 중앙에 걸어버려. CAU 중앙에 붙였으면 개레전드. 이럼 진짜 인정. 이럼 나 중앙대 솔직히 졸업 연설 당신이 해도 돼. 이거 팩트야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다. 국룰 모나미 근본이다. 와, 중앙대생인데 서울대학교 펜스네. 이 사람은 중간에 학점 한 번 안 나오잖아? 무조건 서울대로 반수한다. 겉과 속이 달라. 표리부동이야, 표리부동. 어, 겉은 중앙대거든? 근데 슈바 속은 서울대야. 졸라 표리부동의 정석. 인정? 야, 야, 무지다. 수능 보러 가? 내일 수능이면 인정. 야, 야, 이거 미쳤다. 있는 게 다 있다. 야무진데? 야, 근데 잠깐만, 화이트가 없어. 다용도 펜 하나, 형광펜 하나, 샤프 하나, 지우개 하나. 여기에 화이트까지만 딱 있으면, 야, 진짜 내가 봤을 때 실수의 정점이다. 아가리 공시생 겸 대학 조교의 필통. 오. 야, 이거. 채점. 아, 채점 할 때는 이게 좋죠. 칼로 깎아가지고. 야, 대학 조교네. 야, 학교 옆에 맥도날드 있었어? 야, 이거를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쓴다고? 아니면 이거 슈가 여분 훔쳐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요즘은 키오스크잖아. 이거 여분 훔쳐오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맥도날드 M사이즈 테이크아웃커. 야무지다, 이 친구. 이 친구 야무지네. 수능 50이라도 고3. 오케이. 야, 너 중요하다. 야, 중간에 무슨 짓 했냐, 이거. 이거 중간에 이거 있는 거 좋은 신호 아닙니다. 딴짓한 거잖아. 이거 샤프로 여기 중앙에 찌르면서 놀았잖아, 친구랑. 이걸 없애야 돼. 너 이게 핵심이야. 이 중간에 뚫려있는 게. 이러면 안 돼. 필통 보고 몇 살일지 맞춰보라고? 와, 얘네 무슨 나 무당인 줄 아네? 야, 야, 진짜 얘는. 아, 귀여워 죽겠다, 진짜. 네 아이디가 중1인데 바꿨어. 의대 보내줘로 바꿨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 아, 나 진짜 얘. 파란색 처돌이 여고생. 와, 넌 연대 가야겠다. 실수, 필통 떴냐? 와. 야, 교재를 사라. 야, 뭐하냐? 야, 21만원을 샤프에다 꼬라박았어? 프리패스 하나 가격인데? 뭐하냐, 얘? 야, 왜 그랬어? 문구점 맨날 가는 거 귀찮아서 쿠팡에 시킴. 슈바 평생 써도 이거 다 있어. 이거 하나를 3년을 써, 친구야. 레전드 형광펜. KMC? 에이칼라 삐칼라. 아, 에이칼라 삐칼라. 와, 야, 미쳤다. 얘 미쳤네. 야, 고려대학교 팬 없어? 야, 진짜 호수다. 야, 너 진짜 호수왕이다. 넌 무조건 유튜브 각이야. 와, 유튜브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축하한다. 너 진짜 호수다. 얘 진짜 찐 호수다. 와, 씨. 필통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 동사무소 아니야, 동사무소? 동사무소, 은행.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이게 학교에 있어? 이거 하나로 괜찮겠어? 이거 하나로? 사실 이거 하나로 필기가 다 돼요. 정말 필통을 최소화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가장 원시적인 공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정도가 적당하지. 이거는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너가 열어도 되겠다, 이거. 다이소를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와, 어, 다이소 같대. 야, 진짜 다이소 같대. 이거 어떡하냐? 어, 알파문구. 뭐야, 이거. 와우. 야, 공스타그램 이 정도 팔로우 한 1만 넘겠는데, 얘, 어? 실수다. 실수다, 실수다. 아, 얘 실수다. 아, 얘 실수야. 아, 야, 얘 실수야, 실수. 무조건. 어, 얘 무조건 실수야. 커뮤 글 보고 바로 찍은 필통. 그래, 딱 풀이 언제 나오나 했다. 요즘 참 풀 쓸 일이 없죠, 여러분들? 어, 풀 쓸 일이 참 없어. 이거 하나 넣어놓고 안 쓰죠. 요즘 풀 쓸 일이 있나? 어, 딱 풀이 드디어 나오네. 미미누 사수 영혼이 담긴 한양대학교에서. 야, 마동석 공부법 있었어? 이거 악력기 아니야, 악력기? 이걸 넣고 다니, 씨. 야, 그 공부하기 전에 왼손으로 악력기 이루하고 있고 이거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와. 뭐하냐? 이러고 순공 시간 6초야? 이러고 순공 시간 6초 증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이거 허수 너무 많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에 관하여. 필요한 것만 있는 필기고 지우개는 빌렸으면 돼. 깐부죠, 우리는. 야, 이걸 어디다 쓸까?
이게 필통이야? 야, 고무줄 필통 레전드네. 야, 상상도 못했다. 미쳤다. 수능장에 잘 적응하려고 수능 샤프 색깔. 어? 와! 자동 오수 레전드인데? 야, 이미 오수야. 야, 요즘 이런 친구들 있어. 수능 샤프에 미리 익숙해지려고 여기 브랜드 걸 미리 사는 친구들 있어요. 4만 유튜버의 필통? 안녕하세요, 4만 유튜버로 제목도 억울로 잔뜩 길었지만 유튜브 홍보하러 온 건 아닙니다. 손톱 깎기 레전드인데? 까시레기. 아, 이거 공부하다가, 아, 요런 거. 야, 이거 진짜 개센스다. 손톱 깎기 필통, 손톱 깎기 운영. 그거 왜 잘못 따면 여기 피 줄줄 나. 이거 센스 인정. 야, 이거 그 핸드크림 아니야? 공부하다가 핸드크림 한번 바르고 이거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거 허순데 얘? 야, 유산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학교에서 계속 앉아있으면 힘들거든. 나도 유산균 먹잖아 요즘도. 아, 이거 진짜. 그리고 목캔디 하나. 이거 뭔데, 립스틱이야? 어? 야, 민우가 뭐야? 야, 민우 뭐야? 합성이야? 아씨, 난 성적은 고려대가 아니지만 필통은 고려대지. 어? 와, 드디어 나왔다. 와, 드디어 나왔다. 야, 이게 실수죠. 그렇지. 야, 필통 얼마나 예쁘냐, 이 호랑이 긍지. 얘들아, 필통 봐봐. 너무 예쁘다, 그치? 필통 예쁘잖아, 솔직히 인정? I'm your father.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필통이야? 개관종이다. 야, 이거 들고 다녀? 야, 이제 들어있지가 않네? 내용 없는 필통. 뭐야, 기생충이야? 산수화가 왜 있지? 학교 다니면서 모은 돌입니다. 이 돌은 대체 어디 쓰냐면 허수인데? 이기상 씨군요. 와, 잠깐만, 오지훈 씨군요. 와, 레전드인데? 현장 체험 학습 진짜 실수다 얘. 와, 이거 시험 볼 때 컨닝으로 인정하나? 뭐야 이거, 다들 필통에 총 하나씩은 있으시죠? 예? USB. 와, USB 총. 약 40만원 필통. 예? 비행기 40만원 필통. 이래만씨. 아, 뭐야, 비행기가 40만원이잖아. 속았잖아, 씨. 아, 필통 훈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훈수 컨텐츠 계속 이어갈 테니까 또 추천 많이 해주세요. 미바.